안녕하십니까. 벌정의 김대인입니다. 지금, 자, 야생화꿀이죠. 이제 야생화꿀이 거의 끝나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 벌이 굶다가, 이제 야생화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벌구이 하시려고 하시는 취미죠, 취미. 그러자도 지금 그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클론스탕님이요? 클론스탕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영상을 봅니다. 요거는 안 들어왔네요. 거의 없습니다. 이 장은 거의 없고요. 앞에 몇 장만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벌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입하시면 비쌉니다. 벌은 우리 클론스탁님께서 좀더 체계적으로 취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좀 알려달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서 또 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쿨런스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하는 유튜브라면 우리 취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인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클론스탁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짝반짝하죠? 예. 예, 지금 야생화꿀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야생화꿀이 들어오고, 이제 아마 따뜻한 곳은 밤꿀이 들어올 시즌이거든요. 밤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늦어서, 이렇게 보시면 야생화꿀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거의 조금 있으면 밀봉을 할것 같은데요. 지금 야생화꿀이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아까시 꽃구는 못 땄거든요. 밤꿀이 들어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벌을 구입을 하시면 비쌉니다. 자, 계산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못해도 15만 원선 정도, 최하 15만 원선 정도는 주셔야 구입을 합니다. 굳이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취미하시는 분들 지금 15만 원씩이나 주고 벌을 구입하셔서 채밀도 못할 거고, 자, 취미하시는 분들 지금 벌 구입하시면 채밀기랑 없지 않습니까? 그럼 채밀도 못 합니다. 채밀도 못할 거고, 또 밤꿀의 특성이 굉장히 씁니다. 쓰기 때문에 산란을 나가지 않아요. 지금 벌 구입하시지 마시고, 밤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장마가 오죠. 그럼 밤꿀을 채취하고 나면 이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양을 시작합니다. 이제 벌을 키우기 위해서 사양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벌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네들이 식량을 채취를 해와야 하는데, 이제 밤꿀이 끝나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 키우시는 분들이 사양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거든요. 그럼 장마 때 같은 경우는 사양을 안 해주면 벌이 아사한다고 하죠. 아사. 굶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벌들이 밤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양봉가들이 설탕을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벌을 키우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들이 과한 노동을 하지 않고 설탕만으로 가지고 산란을 잘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병도 어느 정도 잡히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벌들이 설탕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도 그만큼 줄어들고, 새끼를 키우는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나
병, 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불순물, 이런 걸 청소를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양이 들어간 후에 벌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양 설탕물이 설탕물이 들어가기 전에 구입을 하시면, 이제 진드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드기가, 우리가 꽃구를 딸 때는 진드기 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진드기 약을 해버리면, 그래서 진드기 약 자체가 농약 성분이기 때문에, 꽃구를 딸 때 진드기 약을 해버리면, 그, 못 팔아먹습니다. 이제 농협이나 양봉원에 납품할 때 그 약 성분 나와버리면, 바로 그냥 폐기처분입니다. 폐기처분. 그러니까 꿀 한 드럼에 농협이나 양봉원에 댈 때 아카시 꽃꿀이 한 250만 원 쭉쭉 하거든요. 그걸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드기 약제를 안 쓰거든요. 진드기 약제를 안 쓰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7, 8월에 번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5월, 6월에 진드기가 번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기운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 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밤꿀이 끝나고 나서 사양을 시작할 때, 이제 그때 진드기 약제를 넣습니다. 자, 진드기 한 마리가 알을 4마리 낳는다고 합니다. 4개. 알을 4개 낳으면 그 벌통 안에 진드기 5마리만 있으면 순식간에 작살납니다. 벌하고 같이, 진드기는 벌하고 같이 태어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알 4개를 낳으면, 두 마리가 뜨면 8마리겠죠. 그러니까 곱빼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밤꿀 따기 전까지는 진드기 약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벌통 자체 내에 진드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진드기는, 애벌레들의 진액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진드기 피해를 본 애벌레는, 자,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날개가 불구인 것도 나오고요. 쉽게 말하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벌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와서 거의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이 한순간에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벌 구입하시기 전에 일단 밤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양봉가들이 어느 정도 사양을 해서 벌을 키우는 시즌, 그렇게 따지면 진드기 약제를 스틱제라고 그러죠. 스틱제, 막대기 형식으로 된 스틱제 진드기약을 4일이나 5일에 한 번씩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5일 잡고 5, 4, 20, 4번을 투입을 해야 20일이 되죠. 벌이 들어가서 그 알이 태어나는, 이제 일벌이 태어나는 날 일수가 21일입니다. 21일이기 때문에 진드기약을 4회를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침이하려고, 그 벌이 좋아서 침이 한두 통 해보시고자 하신 분들은 밤꿀이 끝나고 한 달 후에 벌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가들은 밤꿀이 끝나고 나면 진드기 약제를 투여를 합니다. 스틱제를 투여하든, 개미산을 투여하든, 아니면, 속살만을 투여하든, 밤꿀이 끝나고 나면 투여를 합니다. 무조건 투입을 하거든요. 그때 진드기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드기가, 밤꿀이 끝나고 나서 진드기가 번성하는 그 시즌부터 약제를 투입하는데 20일이 걸립니다. 5일씩 잡아도 5, 4, 20이니까 4회를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야 21일, 일벌이 알에서 태어나는데 21일이니까요. 21일이 넘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밤꿀 끝나고 약 한 달 후에 벌을 구입하십시오. 이제 단점이라면 그때부터 설탕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양봉은 꿀을 따버리기 때문에, 한봉은 가을에 꿀을 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만 양봉은 이 봄철에 꿀을 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밤꿀이 끝나면, 밤꿀 끝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설탕물만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꿀 끝나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가 여러분이 구입하기 가장 적정한 시기입니다. 그 정도 되면, 지금 구입하시면 최하가 15만원 정도 합니다. 자, 단상에 소비 6매벌이 한 1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약 한 달 정도, 밤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구입을 하시면,
이제 설탕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 넉 장이면 충분하거든요. 넉 장에 약 10만 원 정도 합니다. 소비 넉 장이 들어있는 벌통이 약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설탕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밤꿀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구입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드기 약제. 여러분이 진드기 약을 하실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진드기는 밤꿀이 끝나면 진드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진드기를 1차를 아무래도 벌을 키웠던 사람이 잡는 게 좀 낫겠죠. 그래야 좀 정확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밤꿀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미산 투여를 합니다. 이제 개미산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 반복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진드기나 가시형이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밤꿀 끝나고 양봉가들이 진드기약을 투여하면 약 21일이 지납니다. 그게 한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밤꿀 끝나고 한 달 후에 벌을 구입을 하시고 그때 가격은 약 10만원 정도면 적정합니다. 10만원 이상 달라고 하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소비 3회 정도, 3회에 10만원 정도면 괜찮지 싶습니다. 반드시 밤꿀 끝나고 나서, 밤꿀 끝나고 나서 약 한 달 지난 후에, 한 달 지난 후에 벌통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벌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한 통 가지고 1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통 가지고 1년 정도 지켜보시면요. 1년 후에는 10통 그냥 우습게 봅니다. 그만큼 벌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죠. 벌하고 부딪히면서 1년을 지켜보시면 10통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을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또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겨울을 못 넘기고 결국은 벌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통, 많으면 세 통, 요 정도만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밤꿀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리고 구입하실 때는 벌통 하나나 또는 세 개 이하, 그렇게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설탕물은 꾸준히 조금씩 이제 구입하시고 나서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구입하시고 나서, 이제 설탕물을 공급을 내가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제 1:1 비율이라고 하고요. 설탕물을 공급할 때는. 그리고 소비 한 장에, 한 장벌에 필요한 일주일의 식량은 종이컵 하나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내 벌통에 소비가 4장이 들어있다. 그럼 이 4장에 붙어있는 벌들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얼마냐. 간단하게 소비 한 장당 종이컵 하나입니다. 그러면 4컵이겠죠. 여러분이 10만원 주고 소비 4개짜리 벌통을 구입하셨다면 일주일에 종이컵으로 4컵 정도를 투여해 주시면 벌이 잘 큰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첫째 줄 내금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줄 내금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세 번째 줄 파란 포장 세 번째 줄 내금을 할 거고요. 이제 우리 취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벌을 언제 구입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영상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뭐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야생화 꿀이 좀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많이 들어온 거. 나머지는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한두 방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제 단상 1층에 채워놓고 2층에는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진드기 피해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는 5월달, 6월달, 음력으로 따집니다. 5월달, 6월달에 진드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벌쟁이님들, 밤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진드기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가을에 내 벌이 폭삭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 두시고요. 밤꿀 끝나고 나서 바로 진드기 박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